비교적 그 개발이 늦어진 제주도의 여러 가지 풍물을 조사 연구하죠.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학계의 여러 권위자들로 구성된 제주도 종합학술조사단 일행 95명이 지난 7월 25일 제주도 산지항에 도착했습니다. 일행은 곧 제주시에서 여장을 풀고 각 분야의 조사반으로 나뉘어 반원들은 조사 도구를 갖추고 제주도 산하에서 활발한 조사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단은 17일 동안을 여기에 머물러 제주도의 지리, 생물, 고적, 풍속, 언어 등 각 방면에 걸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규모적인 조사 활동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제주도 개발에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여기에는 의과대학생으로 구성된 의료반도 동원돼서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아 못지 못한 이곳 촌락의 도민들에게 과학적인 치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